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처음 오셨나요? 내일 밤에 오셨나요? 네. 아,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시면 돼요. 네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깔끔하게 해드릴까요? 기본적으로 무늬 어떻게 무늬 같은 거 넣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무늬 안 넣고 그냥 색깔 무늬 펴드릴까요? 아, 반듯하게 조금 잘라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살짝만 많이 자를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잘라도 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살짝만 감싸겠습니다. 아니, 그거 혹시 아셔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아, 내일 봐도 오신 건 처음이시구나. 이게 좀 다르죠? 네, 이거는 이제 인조성 같은 거 자를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조성 같은 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깔끔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네, 잠시만요. 아, 처음 오셨나 보네. 괜찮네요. 네, 괜찮을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네,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계시면 돼요. 바다 보시는 게좀 어색하시구나. 한 번도 안 해봐서. 괜찮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예, 잘 못했어요. 잠시만요. 예, 괜찮아요. 그 정도 없어. 잠시만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예, 술 자체에 좀, 그래가지고, 얼렁얼렁 해가지고, 예. 아, 괜찮습니다. 좋죠, 당연히. 네. 아, 그러시구나. 저요? 지금은 뭐, 당황하긴 한데. 실제로 뭐, 지금이. 캐릭터? 저기 있다 보니까, 네,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편집하고, 이제 업로드까지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시만요. 빠시네요. 네. 지금 생각했을 텐데. 어떤 색은 마음에 들어가세요?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 색깔이요? 분홍색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분홍색 같은 거 별로예요? 그럼 파란색은 어떠세요? 파란색 말고 다른색 올려고요. 잠시만요.
연두색이 있긴 있는데. 네, 녹색 비슷한 게 있어요. 파란색 어디일까요? 네. 아, 그러시구나. 고민 같은 거 있으시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세요? 그러시구나. 뭐 저도 비슷해요. 고민하면은 아직까지도 지원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백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완전 백수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완전 백수라기보다는 반은 백수, 반은 백수가 아니죠. 반 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수긴 백수인데, 완전 백수 아니고 반만 백수죠, 저는 제 입장에서. 반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은 백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새 안 그래도 취업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취업자 수는 뭐 늘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통계에 보면 실제로 체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감하고 뭐 그건 거의 다르니까. 체감하고는 뭐 아예 다른 거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저 이제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약간 적어도 한 40대 말고 이제 50대, 40, 50대 분들 있잖아요. 40, 50대 분들. 약간 중장년층 40, 50대나 아니면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다른 분들은 일자리가 줄고 다른 쪽으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요새 뭐 취업하고 싶어도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쵸?
거의 비슷하시고. 생각이긴 하죠. 같이 생각 안 하겠어요. 또 저희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는 혜택도 못 받으시고 이렇게 살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은 지금 저희 아빠 혼자서 돈 벌고 있는 셈이라고 싶은데요. 저희도 하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물 같은 거 그런 거 주워다가 팔아버리다 보니까 네. 어우 좋지도 않으니까 감사하죠. 문이 안 나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문이 안 나고 치워드릴게요. 무슨 뭐 되게 힘드세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좀 밝은 색으로 갈까요? 네. 분홍 색깔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반짝 같은 거 줄까요? 그러네요.
이거는 저건 옅어서 안 되겠어. 찐 걸로 그냥 갑시다. 지금 그냥 사람이 좀 와가지고 여기라기보다는 미팅이야. 저는 늘 그렇죠.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정말로. 저도 많이 힘들 때 많았죠. 그럼요. 사실 제 옛날 꿈이 다 짓밟혀가지고 쓰지 못해요. 지금 꿈은 옛날 꿈하고 달라졌죠. 그냥 뭐지? 조금이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자는 건안 말해요. 근데 그게 제 꿈이긴 해요. 비록 뭐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죠.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저 스스로도 그냥 즐기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좀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 두 번이나 당했거든요. 목에 물좀 물지만 교통사고 두 번이나 당했어요, 실제로.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하나는 19살 때죠. 20살 되기 전에. 하나는 20살 되기 전에 둘 사고다. 제가 20살 되기 전에 당했던 사고. 말씀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는 느낌인데요. 편히 대해주셔도 돼요. 좀 별로신가요? 네, 좀. 깎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친구가 없어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드리고 싶은데 탑도 마무리가 안 되네. 죄송해요. 탑이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탑 대신에 다른 색깔로 살짝
살짝만 칠해드릴게요. 실력은 제가 좀, 한지 제가 한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실력이 좀 초보예요. 엉망진창이야.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해주시니 다행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살짝 색깔 있는데 나 이걸 봐야 하니까 조금 뭔가 살아난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이 말씀은요 이렇게 네일 아트 와서 샵 와서 네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달에 마산에서 고국축제 있으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너무 계셨구나. 201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이제 이달 말에 말쯤에 그러니까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그때쯤 시작해서 11월달 10일날 끝난대요. 네, 11월 10일날 이제 끝나니까 한번 마산에 오시면은 한번 그때 가서 한번 고가축제 한번 보러 갔다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 위치는 이제 그 창원하고 우동동에도 있지만 그 어시장 그 장어거리라고 있어요. 네, 거기 근처에서 하거든요. 네네네, 거의 어시장 그 장어거리 문제도 한번 하니까 네, 거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가. 네, 거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따로 근데 보면은 이제 셔틀버스 타는 데가 있거든요. 마산역에서 셔틀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있어요. 네, 차는 총 이제 3대인가 4대? 3, 4대 정도 있는데 30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행사장하고 마산역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중간에 이제 내린 데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려야 될건 제가 나중에 말을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달에 제가 저기 다음 주그 일요일 날그 13일 날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사촌 오빠 저 사촌 오빠인데 그 오빠 결혼식 갔다 오려고 13일 날. 아무래도 좀 바쁠 것 같긴 해요.
뭐야? 이거 오일이야, 기름. 네, 기름이야, 기름. 살짝 발라가지고, 이제 윤기 살짝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요, 요거. 아무래도 지금 타코트가 많이요. 타코트는 제가 이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짝 오일이라도 발라서 윤기 나게 되고 싶어서. 아무래도 좋죠, 그럼. 네, 거의 다 마무리하니까. 네, 한번 마산에 오시면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죠. 네. 네, 마산에 오시면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아요. 다 됐습니다. 신년가 좀 이랬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시고. 네네. 네, 다른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한번 찾아주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 봬요.